자, 11, kingdom. 11, kingdom. 자, kingdom이 뭡니까? 왕국이요. 그렇지. 이것도 어디서 나왔대노? king하고 동. 그렇지. king. 이 두 뭐 둘러싸인. 둘러싸인. 왕이 다스리는 곳, 얘가 kingdom이 된 거예요. 자, noun. A country. A country. governed. governed. by a king. by a king. 왕국. 한 나라. 뭐 지배된? 왕의 외. 그렇죠. 왕의 외. 12. 12. 키스. 키스. 키스가 뭡니까? 에, 입술의 입맞춤이요. 그렇죠. 버브. 버브. to touch. touch. read. read. the lips. the lips. as a sign. as a sign of love, love. or as a greeting as a greeting 자 해석해 보세요 좀 입맞춤인가? 그러니까 한국말 가장 비슷한 게 뽀뽀하다가 가장 비슷한 말 그래서 이제 뽀뽀는 그냥 보통 볼에 뽀뽀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그래서 키스하다라고 엄마 아빠 뽀 근데 굳이 한국말로 한다면 가장 비슷한 말이 뽀뽀하다야 자 해석해 보세요. 터치 만지다. 그 입술 가지고 왜 립스지? 아 그 둘이 있으니까. 입이 두 입술이 두 개잖아. 그 가지고 한 뭐 표시? 사랑을 또는 뭐 그리팅 친근한 인사? 그렇지 그렇지. 아 어떤 나라에서 인사로 쓰인다. 그래가 아까 스페인이 저쪽이 인사를 뽀뽀로 한다고. 그래가 내가 중국에서 뭐 그때 천안문에서 뭐 그냥 배낭여행 가다가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애가 말을 걸은 거야. 그래 억수 이쁜 거야.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야기를 해서 그래 자기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왔다는 거야. 그래갖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 보고 내일 만리장성에 놀러 가자는 거야. 그리고 나는 그 여행 왔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 자전거가 두 개가 있대. 그리고 북경에서 만리장성은 가깝대. 뭐 한 시간도 안 걸린다. 그렇지만은 그래, 또 저거 집에 자전거 두 개 있어서 내일 같이 가자는 거야. 그래 나는 안 된다고 백두산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 빠빠했어. 그랬더니 갑자기 볼을 그 뺨을 내미는 거야. 그쪽에서 난 좋다고 이제 뽀뽀했지. 요쪽 뽀뽀하고 저쪽 뽀뽀를 했어. 그냥 웃는 거야. 그 서양 사람들 볼에다가 쪽쪽 하는 게 있잖아. 원래는 볼에다 뽀뽀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는 거라네. 약간 대는 척하면서 내는데 나는 모르고 좋다 뽀뽀했지. 근데 야 그래 했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하기도 한다 하면서 넘어갔더라고. 자 이거 example. They kissed when they met. They met. 어. met. 그들은 뽀뽀했어. 그들이 만났을 때. 그렇죠. 13. 키친. 키친. 키친은 뭡니까? 주방이요. 그렇죠. Noun. A room used for used cooking. For cooking. 주방. 한방. 쓰여요. 요리를 위해. 자, 14. 니. 니 니가 뭡니까? 뭐 그 여기인가? 그래 그 여기 뭐야? 발꿈치도 아니고 발꿈치는 여기고 그러니까요 여기가 뭐 여기가? 그러게요 여기 어디였더라? 야 전에도 내한테 물어봐갖고 했다 무릎 한국말을 좀 알아라 무릎 머리 어깨 무릎발 자 now the middle joint of the leg. the leg. 무릎. 아. 그 중간. joint 관절. 그 뭐 다리에. 그러니까 joint도 가장 기본 뜻이 뭐냐면 연결하다에서 나왔어. 그러니까 관절도 이렇게 몸도 연결하다는 뜻인데. 자, 15. knife. 나이프가 뭡니까? 나이프는 나이프죠. 칼인가요? Good job. Noun. Noun. A blade. A blade. Blade. Blade.
BLADE. BLADE. Blade. Fixed. Fixed. Inner handle. Handle. Used for. Used for. Cutting. Cutting. As a tool. As a tool. Or weap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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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ife, 칼, 한, 칼날. Fixed, 고정되어 있어요. 한, 손잡이에. 그쵸. 그, 쓰여요. 자르기 위해. 한, 도구나. 무기 같이. 그렇지. 무기로서. 무기로서 이랬습니다 말이야. 확실히 나이프 던지기도 하지. 아니 그러니까 나이프가 우리 부엌 칼도 되지만은 그 전쟁할 때 쓰는 칼도 되잖아. 근데 부엌 칼로 싸우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. 뭐 그거는 이제 급할 때는 그걸 해야지.